많은 분들께서 오후 세션이 더 재밌다고 해주셔서 질문을 제가 쫙 읽어봤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시니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굉장히 여기 계신 세 분들을 당황스럽게 할 질문들이 많은데 그 일단 이승윤 대표님이랑 윤정섭 대표님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요. 윤정섭 대표님, 이승윤 대표님 두 분 다 실패하셨는데 또 하시고 실패하셨는데 또 하시고 실패하셨는데 또 하시고 그런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와 대담함을 얻을 수 있으셨는지 내 안에 있었던 열정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두 분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되게 절망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고 나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다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낙관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99% 실패할 이유밖에 없는데 1%만 보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바이란을 할 때는 잘 안 됐을 때도 뭔가 이게 저널리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되게 섞었었고 웹소설 사업을 하면서도 소설 스토리가 모든 것의 기초다. 여기서 이 시장 자체를 혁신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재밌는 사업을 뭐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 꿈만 보는 것 같아요. 자주. 근데 뭐 처음에 실패를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여전보다 현실적인데 그래도 낙관주의가 계속 그렇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희망. 뭐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보면은 진짜 부딪혀서 잘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큰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윤정섭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그 전에 삶과 스타트업을 시작한 후의 삶은 삶의 목표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큰 회사에서 좋은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뭐 그렇게 좋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게 되게 인생의 재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사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뭐 저는 계속 게임을 만들어 왔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점점 더 큰 회사에서의 안정적인 삶에서 오는 그 효용 가치가 가면 갈수록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또 막상 좀 느지막하게 시작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여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블라인드는 굉장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미국도 미국이지만 차후 고민하시는 시장이나 국가가 있으시다면 어느 쪽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짧고 굵은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 진출 계획.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질문을 반말로 주셔가지고 네. 저도 반말로 할까요? 네. 그 농담이고요. 그 일본 진출은 사실 저희가 했었어요. 되게 소리소문으로 했었고 한 1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인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미국만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을 잘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한국을 그 수익을 내고 더 잘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께서 왜 그러면 꼭 미국이냐 옆 나라 일본도 있고 라는 질문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은 뭐라고 대답하셨었어요? 사실 저희가 일본하고 미국을 둘 다 동시에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근성,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나라 그 두 개였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랑 문화가 비슷하다는 되게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틀렸던 가정이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크니까 한번 그냥 가보고 싶었던 게 사실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회사 설립도 미국에서 먼저 본사를 미국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을 이제 지사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막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미국 진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 보면. 네. 그 아니요,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윤정섭 대표님, 파운더가 출자한 초기 5억의 자금이 없었더라도 미싱크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젊어 보이시는데 이른 나이에 5억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야, 5억 없었으면 못했던 거 아니냐.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중학생입니다, 걔네들. 나이 많이 먹었고요. 그 5억을 제가 다 모은 게 아니라 저는 2억만 제가 냈고요. 저희 코파운더가 3억을 냈는데 그 뭐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이 없었다면 과연 성공했겠냐. 당연히 지금에서 그런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저도 스타트업을 충분히 경험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 짧은 과정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진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경험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그 베이스가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게 된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었더라고 하면 뭐 지금 미팅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승윤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레디시의 사업 모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작가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선별을 통해 받으시는지 아니면 자유 연재 형식으로 오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하셨는데 그 레디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질문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시는 사실 지금 영미권에서 그 커뮤니티 형식으로 무료로 연재를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와패드라고 진짜 큰 4,500만 정도의 MAU를 가진 플랫폼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무료 플랫폼이다. 이 사람들은 웹소설이 유튜브고 우리 웹소설이 넷플릭스가 되자라고 해서 훨씬 더 선별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돈을 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선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선별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영미권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는 웹툰 같은 생태계는 없지만 웹소설 생태계는 되게 잔피가 깊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Martian부터 Fifty Shades of Grey까지 다 온라인에서 연재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가들이 연재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팔로워가 뭐 트위터 팔로워가 뭐 10만 이상 뭐 이런 식의 그런 작가들이나 이미 팔로워들이 많고 자기를 마케팅할 수 있는 자가 출판 작가 위주로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팔로워들이나 그 작품의 질을 보고 이제 잘라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마켓사의 상황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느꼈었고요. 두 번째 질문, 시장 크기에 관해서는 출판 시장이 아직도 그 출판 시장이 되게 고루한 그런 재미없는 시장처럼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의 음악 시장의 두 배예요. 미국 음악 시장이 15빌리언이면 아직도 출판 시장이 30빌리언이고 펭귄 랜덤하우스 같은 미국의 가장 큰 출판사가 매년 매출이 8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시장이어서 그 시장에서 모바일만 가져가도 저는 되게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는 그냥 출판 시장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IP를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크게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레디시가 지금 수익을 내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출 구조, 비즈니스 모델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캔디 크러쉬나 애니팡처럼 그 앞에 그 에피소드를 먼저 읽고 싶으면 코인을 사서 3코인 정도 한 한국 돈으로 3,400원 정도의 챕터당 3,400원 정도로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 작가는 그때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불 정도 벌고 있고요. 매달 그 친구랑 예를 들어 반반씩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 뭐 1,000불 이상 버는 작가들이 꽤 되고 만불 이상 버는 그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만불 이상 버는 작가들도 두세 명 정도 돼서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원래는 웹에 상주하는 작가들만 타겟을 하다가 이제는 출판을 해보고 다 이북 자가 출판을 해본 장르 소설들, 그러니까 장르 소설 작가들, 예를 들어 판타지부터 로맨스 작가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70대 30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작가들은 아예 돈을 안 벌어본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갔는데
이미 돈을 벌던 벌어봤던 작가들은 70대 30 이런 정도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들 중 가장 많이 써본 서비스가 블라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폭격을 맞고 계시는데 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블라인드 BM은 무엇인가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질문이고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직장인 커뮤니티로서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광고 이외에 넥스트 스텝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 저희가 굉장히 초기부터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유가 그 얘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이런 걸 만들어줬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뭐 사용자 정보를 팔아넘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예, 저희가 그런 철학을 버리는 순간 서비스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익화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해부터인데 지금 이제 블라인드를 써보시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한 수익화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인증된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다른 매체들보다는 훨씬 더 타겟팅 면에서 확실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되게 원활하게 그 광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뭐 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용 시장이라든지 이제 채용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이미 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 직군이나 업계를 타겟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채용 공고를 거기다 올리면 이제 뭐 당연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뭐 커머스를 붙여서 뭐 폐쇄물 형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가장 그래도 검증된 쉬운 방법으로 먼저 수익화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광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1단계로 지금은 광고를 통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신 시간이 더 길어졌고 그다음에 성경님께서는 한국에 쭉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패턴을 익혀보셨고 그리고 이승윤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외국분들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가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이 다르구나 느끼셨던 부분들이 세 분 다 각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였고 뭐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나 아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편하게. 네, 그 저는 한국에서 또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한국 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2010년부터 들어갔던 스타트업들은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같이 창업해서 한 세 번 같이 말아먹은 친구 그 카리안 친구는 그 미국 친구고 그 친구하고는 거의 7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같은 팀으로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실제 내가 보스, 내가 매니저 포지션에 있다면 항상 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되게 불편한 포지션에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직위나 내 위치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나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뭐 100% 저한테 할 수 없었던 상황 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은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코파운더는 저보단 12살 어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기 같은 친구, 대학교 갓 졸업하자마자 제가 뽑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정말 내가 항상 그 친구한테 정답을 얘기 안 해줘도 되고 그 친구도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으면 내 얼굴에 대고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거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저도 이제 한국에 저희도 직원이 생기고 한국에서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을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차이가 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성경님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할 자격이 없는 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세요. 한 명 빼고. 그래서 뭐 그 어떤 직원분들의 문화적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예를 들어
나는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서 많은 VC분들도 만나보셨을 거고 아니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 블라인드 이런 사람들이 쓸 거야 근데 어 근데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은 일할 때 그런 패턴이 아니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생각하고 계셔주시고요. 네, 일단 이승현 대표님 먼저 대답 들어볼게요. 저는 우선 영국에 있다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되게 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시니컬해요. 예를 들어 뭘 하고 싶다 이러면은 why 항상 물어봐요. 왜 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시니컬한 게 똑똑한 거고 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되게 블랙 휴머와 모든 사람을 비꼬는 거가 되게 거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해서 비전을 팔면은 미친 생각하냐 아니면 되게 깎아 되게 시니컬하게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말만 하면 why not 하고 진짜 나 할 수 있어 다 같이 할 거야 이러면서 되게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혀 줘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 사실 유럽의 친구들과 이 친구들이 되게 다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칼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다 끝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문화가 미국과 유럽이 되게 다르고요. 또 사실 느끼면서 또 드는 거는 미국의 직원도 있고 한국의 직원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테크에 들어오시는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인셋은 되게 비슷해요. 문화가 달라도 그 개방적인 거 원하시고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시고 오너십을 원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나라에 있을수록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한국 미국보다 미국에서 영국이 더 컸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뭔가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솔직하게 말해야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성경 대답 준비되셨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 제가 느꼈던 제일 큰 차이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새로 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로 엮이던가 아니면 막 친구의 친구던가 막 이런 식인데 이제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속한 어떤 이 서클이 있으면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에서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라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실리콘밸리를 제가 굉장히 짧게 되게 얕게 경험했지만 거기서 만났던 분들은 만나자마자 다 페이스북 친구 맺고 링크드인 친구 맺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뭐 도와줄 수 있니? 넌 나한테 뭐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려있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차이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답 준비하실 시간 없이 바로 연장된 질문할게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들 많이 만났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냐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님이 가서 보고 느끼신 한국 커뮤니티 는 어땠나요? 뭐 크다라고 하는 건 되게 상대적인 관점이라서 그런데 일단 뭐 중국인이나 인도인 커뮤니티에 비해서 크냐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작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리티긴 해요. 되게 소수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목표로 했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냐였는데 이제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계셨고 이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도와주실 만한 의지가 있었고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고 뭐 그게 뭐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라는 그런 상대적인 것보다 그냥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금 첫 번째 비즈니스, 첫 번째 시작한 서비스가 잘 되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된 동료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다 보면 내부 분열도 생기길 마련이고 누군가 떠나가면서 팀이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섭 대표님부터. 저는 이런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서. 네, 그 이런 상황들을 몇 번 겪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럴 때마다 저 자신한테 계속 그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했던 말이 이제 더 센티멘털해지지 말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아프죠. 같이 오랫동안 호흡 맞춰왔고 같이 일해왔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가 떠나면 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도 그만해야 되는 건지 이런 되게 심정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뭐 영어로 얘기하면 show must go on 해야죠. 남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쇼를 지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 정말 그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겸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기 보통 사업이 잘 안 되면 분열이 생긴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주변을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 더 분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오히려 다 같이 불쌍하기 때문에 다 같이 위하더 월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이제 제가 망했던 회사 동료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의견차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차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은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뭐 쇼 머스트 고 온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고 갈 건지 아니면 해결하고 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냥 회사 성장시키려면 서로 양보해야 될 건 뭔지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승윤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회사 경험이 없이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수들이 많았는데 가장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거는 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을 저희 주위에 둘러싸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무대포 정신이 강하고 그냥 어디 하나 꽂히면 계속 그만 보는데 그러면서 다른 것을 집중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근데 아예 그냥 다른 성격으로 너무나 잘 꼼꼼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소프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같이 팀워크를 해서 내가 나의 약점을 인지하고 내가 그걸 못 고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팀의 화합을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자신의 본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대신 그거를 잘 컴플리멘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없는 제가 궁금한 건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왜 미국 하냐, 일본으로 가라라는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미싱크 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소셜게임 좀 더 집중해라, 게임 파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영국의 바이라인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거 좀 더 열심히 해라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이 피드백은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다. 아니면 역으로 이 피드백을 내가 그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하나씩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순서대로 제가 먼저. 네, 저는 그 두 가지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들었던 개인적으로 들었던 가장 그 지금까지도 인상에 남는 기억 하나가 되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도메인 엑스퍼티가 뭐냐, 네가 지금 제일 잘 알고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거 해라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 반대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 그의 멘토로 계셨던 분인데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네가 해보지 않은 길도 갈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겁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그 분야로 진출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닌데 제가 같이 있었던 스타트업 옆에 있었던 스타트업의 파운더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파운더한테 이제 멘토링을 받은 거죠. 뭘 스타트업 준비하면서 뭘 제일 준비를 해야 되냐. 스타트업 만들 때 그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엔지니어 두 명이 툭닥툭해서 서비스 하나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사실 그 여기 계신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면 어이없는 서비스겠지만 실제 그 친구가 들었던 어드바이즈는 첫 번째 스케일이고 두 번째 스케일이고 세 번째 스케일이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떴으니까 사실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쇼핑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7개월 정도 시간을 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오픈하고 나서 1년 동안 유저가 250명이 들어왔어요. 그 서비스에.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았던 거죠. 제품의 프로토타입 빨리 만들고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제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피드백들이네요. 성겸님은 철저하게 나이순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지금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익명 앱들에 대한 스캔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시크릿이라든지 뭐 이깨기라든지 위스퍼 이런 앱에서 되게 그 공격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은 굉장히 뭔가 그 어떻게 보면 냄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이프 워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너니머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이제 그거를 바꿔라 니네는 다른 식으로 그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옆에 있던 스타트업 파운더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냥 stick to your guns라는 얘기 들었는데 니네 장점이 뭐냐 니네 핵심은 그냥 익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마케팅 메시지나 이런 데 anonymous라는 단어를 다 넣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보시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저희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승윤님은요? 전 두 가지 좋은 인생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바이란을 시작했을 때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투자자가 한 말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내 조언을 가끔씩 무시하라는 거다 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같이 어린애한테 투자를 할 때는 그 내가 30, 40대 미디어 큰 사업을 해본 큰 되게 유능한 경력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너한테 투자를 하는 거는 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왜냐면 너가 여기에 아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20대 창업자들이 아예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프레시하게 뭔가 봤을 때 생각나는 그 본능에 되게 거는 게 많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내 조언과 본능에 대해서 선택하라면 90%는 본능에 선택해라 라고 했던 게 기억나고 그때 그 말이 가끔씩 많은 사람들 조언을 들을 때 저한테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그 찰리 마이크로소프트 계셨던 그 익세큐티브의 말인데 그냥 실리콘밸리에 가라는 게 저는 되게 확실히 제가 만약 레디시를 똑같이 런칭을 해서 똑같은 트랙션을 받았을 때 런던에서는 그만큼의 돈을 빨리 레이징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이스북 얼리 임플로이에다가 100억에서 500억을 버는 사람들이 뭐 수만큼 깔려 있어요. 근데 런던에서는 우선 다 투자은행이나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VC들이. 그러니까 한번 오퍼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서 물어봐요. 이렇게 이 넘버는 뭐고 이 넘버는 뭐고 이 넘버는 뭐고 계속 물어보는데 실리콘밸리는 그냥 처음 엔젤 투자를 받을 때 한 시간 동안 말하고 갑자기 Here's my $25,000. 그냥 끝나요. 바이바이.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냥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냥 비전 보고 팀이 마음에 들고 마켓이 마음에 들면 그냥 오케이인데 영국에서는 거의 투자자들이 계속 미팅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그 조언을 받았던 건 되게 소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VC분들 만난 얘기 지금 간단히 해주셨는데 세 분이 공통점으로 그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 벤처캐피탈 분들과 미팅을 했던 경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는데 회사 대표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영향을 얼마나 주나요? 거기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극복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질문으로는 실리콘밸리 투자 업계에서 스타트업 대표의 국적, 인종, 성별, 나이 같은 배경에 따른 차별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승윤님부터. 네. 우선은 한국인보다 한국 회사에 대한 차별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많은 실리콘밸리 VC들이 실리콘밸리의 100km 반경에 떨어져 있는 회사는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철칙 갖고 있는 회사도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회사, 제가 투자받은 그레이락 같은 회사는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의 시리즈를 했지만 최근에 아예 상해에 있는 100%가 상해에 있는 뮤직리 같은 투자를 해서 거의 지금 스냅챗 다음으로 유명한 밀레니얼 컴퍼니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중국이 더 빠르다. 옛날에는 그냥 아, 한국 중국이 미국에 있는 걸 카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뭐 페이스북이 최근에 챗봇에서 나오면서 Facebook is becoming WeChat of America. 뭐 페이스북이 미국의 위챗이 되고 싶다. 아니면 뮤직리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인데 완전 미국을 선도하고 미국 회사들이 중국이나 한국 거를 베끼면서 잘 되는 회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에 그 사람들이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을 잘 모르니까 괜히 있는 척을 하면서 난 여기에 이런 도메인 엑스퍼티가 있다 하면은 오히려 솔깃해요. 아 한국이랑 중국이 모바일이 빠르니까 거기에서 증명된 모델을 가져오면 훨씬 더 낫겠지? 라고 해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가져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VC들이 창업자 정도는 미국에 있는 걸 선호하긴 해요. 아시안이라서 차별은 안 하지만 아시안 잘된 사람들 맞아. 뭐 아시안 창업자 중에서 잘된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창업자는 되도록이면 그 VC가 있는 곳에 가까운 회사들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성을 좀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뭔가 차별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차별은 아니고 그냥 네, 좀 익숙한 걸 원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그 사람도 포트폴리오 전략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회사도 있고 저런 포트폴리오 회사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니까 꼭 그걸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겸님은 어떤 경험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저희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스탠퍼드 나온 페이스북 출신 백인 엔지니어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극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제가 백인이 갑자기 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차별이 설사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셀링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미국 PC를 만났을 때 들었던 피드백은 사실 굉장히 그 로지컬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미국에서 시장 경험이 없고 회사 다녀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니네 프로덕트를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팀 세팅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자신 있었죠. 왜냐면 저희는 한국에서 열심히 했었 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미국 시장이 앞으로 배우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통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어떤 논리적으로 혹은 그분들의 리스크 차원에서 그런 사정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회사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고요. 네. 네,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많고요. 그 백인들이 많고 좋은 학교 나오고 MBA 하고 이런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편해하는 그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나이는 어릴수록 좋고 성별은 남자면 좋고 학교는 좋은 데 나오면 좋고 국적은 미국이면 좋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기랑 편하고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오는 편안함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VC 업계가 많이 바뀌어서 뭐 아시안 투자자가 많아지고 인도 투자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그분들도 사실은 한국계 VC라면 한국 회사에 투자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고 그런 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경우에도 사실은 대만에 있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서비스를 하는 대만인으로만 구성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영어를 꽤 잘 하셨고 의사소통은 됐는데 저희가 그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좀 더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뭐 요새 집값도 엄청나다, 개발자 구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많은 재정적 노하우를 획득하신 윤정섭 대표님부터. 그 저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직원들을 내가 뽑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뽑으려고 했던 굉장히 잘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은 경연 페이스북을 갔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오퍼 받고 갔던 게 그 350니까 3억 7천 정도 연봉을 받고 갔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투자 받은 거 다 거기다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우리 회사의 전부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 고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 뭐 투자도 많이 있고 좋은 인재도 많이 있고 네트워크도 많이 좋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랑 하이어링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운더가 되시려면 뭐 코딩을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어쨌든 자기가 크게 기여하시는 부분이 돼야 되고 자기는 돈을 적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미국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누가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나요? 한 5명 정도의 스타트업이 네. 뭐 팔로알토에서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최소 이 정도 비용은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돈을 안 들이고 오피스 같은데 여기저기 끼우거리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큰 비용 구조를 줄인다면 적어도 뭐 페이로만 나간다고 하면 50K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5천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성경님께서는 그 블라인드가 그럼 미국에 처음 오피스를 세팅하고 직원들 뽑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이 정도 비용은 들더라. 그리고 인건비는 이렇게 한국과 차이가 있더라라는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냥 글래스도어 들어가 보시면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장은 이걸 글래스도어에 제가, 나와 네. 있는 연봉 네. 테이블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유저들한테 들은 피드백이 글래스도어보다 블라인드에서 연봉을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실제 글래스도어보다 훨씬 높아서 내가 네고시에이션할 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피드백을 홍보하시는 네. 거예요? 네,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비용 최소화하는 방법은 사실 그거였어요. 사무실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만 제 집만 이제 구했었고 이제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저희 사무실이 8명 계셨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 임대료가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구한 집 방 두 개짜리 아파트 중에 방 한 칸이 2,400불이었어요. 월세가. 그리고 이제 시애틀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좀 럭셔리 아파트, 그러니까 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마존 친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월세가 3,100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오피스를 쓰면서 이제 살면서 했는데 그 시애틀 물가보다 샌프란시스코는 40%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방 두 개짜리 집의 평균 월세가 제가 알기로 5,0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승윤님은 지금 네 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시자 뉴욕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도 계셨었고요.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가장 중심지에 텐들론이라는 진짜 위험한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대학 졸업했으니까 뭐 돈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00불인데 방 두 개예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구나. 아 근데 아니, 근데 저한테도 뭐 비쌌거든요. 다른 사람 괜찮다는데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앞에 다 약쟁이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약쟁이밖에 없는 그런 곳에 방 두 개가 $2,500 한 달에. 뉴욕은 어때요? 뉴욕은 나요 훨씬. 그거보다요? 네, 그거보다 나요. 뉴욕은 낮고 샌프란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한국의 세네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세 배, 두 배에서 네 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스냅챗 같은 경우에 인커밍 엔지니어가 $200,000예요. 대학 갓 졸업한 학부 졸업생.
그리고 이제는 에어비앤비 한 한국 돈은 2억 2천 정도 2억 3천 네. 되는 거죠 연봉에. 그리고 에어비앤비랑 우버가 생기면서 구글이 두 개 더 출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실리콘밸리에.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경쟁이 훨씬 더 극화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싱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안 있어요. 네, 돈만 탔어요. 거기서. 네네. 네, 돈만 거기서 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고 저희 한 2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한 질문 하나 더 하고 그다음 마지막 질문 마지막 궁금한 점들 받을게요. 그러니까 질문을 두 개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세 분 다 뭐 한국 그리고 미국 쪽에 이렇게 오피스를 두시면서 어떻게 보면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동료들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이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격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힘들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성겸님부터. 사실 그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도 거기서 스타트업 하시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 나와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은 문제들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부러 전화도 많이 걸고 그리고 그냥 뭐 노력 많이 하는 거 외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좀 뉘앙스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어버버버버 하면 대충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고. 이해 안 되면 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미국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잘못 이해를 해서 해석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메일이나 문서로 설명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정섭 대표님은 그 현실적으로 그 리모트 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여기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클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절감하면 뭔가 잃어버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것뿐인데, 그만큼 비용 세이브한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걸 그냥 제로섬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러섬을 만드는 게 목표겠죠. 사실 두 분 다 문제는 있다. 그리고 해결 방법 많이 찾지 못했지만 최대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해라라는 정도. 네,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 혹시 갖고 계세요? 아니면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의 뭔가 프로세스를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매일 매니지먼트 콜이 있어요. 그래서 CEO, CEO, CTO, 헤드 프로덕트 다 매일 얘기하려고 하고요.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디스커션 중에서 중요한 거는 베이스 캠프 같은 데다가 리튼하게 하고 슬랙 제일 계속 자주하게 유동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1, 2, 3월 1분기가 다 끝나갔어요. 이제 눈 떴다 감으면 2017년이 금방 다 지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2017년 말이 되면 각각 회사가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으면 될는지 뭐 홍보여도 좋고요. 간단하게 2017년 우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탑 작가가 13,000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 한 20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한 명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되게 스토리를 재밌게 썼는데 남장 여자를 한 페미니스트 19세기 그런 친구가 뭐 비즈니스 제국에서 영국의 비즈니스 제국에서 올라가는 스토리예요. 네, 그런 사극인데 그런 친구가 한 2, 30명 나와야지 아, 이 모델이 진짜 워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거가 목표고요.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러니까 그걸 연말에 아, 이런 친구가 2, 30명 나왔다. 이런 작가들이 나오고 그런 IP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수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블라인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 미국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은 저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적어도 블라인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범위를 이제 테크가 미국에서 I work in tech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만큼 회원도 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BEP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광고 보이면 다 클릭해 주시고 상품 보이면 많이 사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글 없어도 스크롤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네. 네. 미싱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뭐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시장을 계속 태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저희 고객들은 그 음악이나 게임이나 디지털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그 굉장히 재밌는 고객들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다른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그 저희들 이제 연말까지 목표는 지금 파마스리컬 인슈런스 리걸 인더스트리 새 그 시장을 제대로 태핑하는 게 저희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넘어서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